기드온의 이제 사후에 결국에 이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다 이렇게 그 군대 13만 5천 명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하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나는 왕이 되지 않고 우리 아들과 손자들도 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욕 그리고 육신에 대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금고리를 내주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두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거기 오도록 만들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가지고 자녀를 70명이 넘게 이렇게 아들들만 했어도 이렇게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그거라 했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좀 굉장히 그 말년이 좋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기드온이 죽고 나자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난 아비멜렉이 세겜이 자기 고향인데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충동을 해가지고 너희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너희의 형제인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 누가 어떤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곤륙이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인 당신이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전에 있던 은과 이런 금은 보화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폭력배들을 이제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일시에 급습을 해서 다 죽이고 결국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나쁜 방법으로 왕이 되었는데 그때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한 명 딱 살아났어요.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도망을 쳐서 이제 세겜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위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잘못,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화적으로 그것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며 전한 그 내용이 요담의 우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9장 7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지난번에 여기를 못했는데 한번 사사기 9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눈이 갑자기 이 지금 말씀을 준비한다고 오랜 시간 책을 오후 내내 보고 뭐 이걸 썼더니 멀리 있는 게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걸 찾아서 저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보일 줄 알았는데 제가 이게 눈이 잘 보이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책을 봤더니 갑자기 보니까 저 화면이 눈부셔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사사기 9장 7절부터 네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기까지만. 이제 이 우후와의 내용을 보면 그 요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우리 위에 왕을 세우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나무가 그럼 우리의 왕이 되면 좋을까 해서 나무들이 막말하기를 감람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감람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고 왕노릇 하겠느냐.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감람나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을 밝히고 이렇게 할 때 그 제단에서 감람유를 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 기름을 쓰는데 나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합당한 그런 일이고 나는 그 일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나무들을 위해 왕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의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람유는 어때요? 음식을 만들 때도 또 집에서 불을 밝힐 때도 쓰는데 내가 어찌 그런 내가 해야 될 일을 놔두고 괜히 가서 폼 잡고 우쭐대고 왕으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이 감람나무는 안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무들이 그러면 어디에 갈까? 무화과나무에게 갔어요. 무화과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도 어떻게 자기의 위치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안 하겠다고. 이번에는 어떻게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포도나무여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려. 안 하겠다고. 이번에는 그래서 어떻게 가시나무에 갔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나무들에게 이르기를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원인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뭐를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기의 그런 신분이 위치가 뭔지를 이걸 망각을 하고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가 우쭐거리고 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 우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담의 우화가 주는 교훈은 뭐냐?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로서 또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나는 그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그리고 왕노릇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같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헛된 욕심을 부리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나무처럼 고통을 주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요담이 그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그 은사를 따라 섬기면 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것에 대한 괜히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 욕심을 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공동체 안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실 이게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게 되는 것은 그냥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디 뭐 애원한다 어쩐다 이런 데 이제 그 기도원 같은 데 쫓아다니다가 어떤 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이런 분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집사님이 뭐 목회한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신학교를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양떼를 인도하고 또 상담도 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교육과 그만한 인격과 이런 영역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인격적으로는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하, 학력도 보통 사람 이하, 뭐 이런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래야 속성으로 단기 어떤 신학교에 가서 1년에 한 4학기씩 막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2년 지나면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 내가 이 지금 교육자,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교육자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영혼 구원하려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 굉장히 강하게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98년도에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학생회를 담당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육의 종이 있고 지식의 종이 있고 영의 종이 있는데 영적인 종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육의 종이 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식의 종이 전하면은 지식의 종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머리로만 가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때 학생회를 담당할 때 학생들이 한 출석이 150명 넘게 중고등학생이 나왔는데 물어봐요.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어보니까 네가 복음 전해갖고 구원받은 사람만 한 명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더라고. 왜? 성령을 못 받으면요, 다 교회 안에 많이 모아놔도 그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만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선택이 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회자를 만든,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주례를 했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는 축복된 만남이, 아니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는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되죠. 첫째,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죠. 스승을 잘 만난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고 구원 받으려면은 영적인 종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부모님, 친구, 선생님, 배필, 그건 다 이 땅에서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떤 종을 만나느냐, 이것은 내 영원한 운명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떻게, 그런 어떤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내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너희의 왕이 되겠다고 한 것처럼 자기가 목회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그냥 평신도로서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랬으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저런 어리석은 짓을, 왜 이런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더 선생 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걸 하려고 했어도 가야 되겠죠? 저도 어떻게 돼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섬기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는 다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그 책을 읽고 제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뭡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 집안에서 반대도 많고 그랬죠. 왜? 좋은 직장,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데 왜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이런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지금 아비멜렉은 그걸 모르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분수를 모르고 헛된 욕심을 부린다, 교만하게다가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8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결코 잘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다. 네,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세겜 사람들이었대요.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혈육이라고 동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3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거기에다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서로 이제 분쟁과 다툼을 가져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사사기 9장 22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했죠. 보십시오. 그 악인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해도요, 절대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완전 이제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이건 이제 기드온을 말하는데,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배반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었냐면은, 세겜 사람들이 막 아비멜렉을 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비멜렉의 그 장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연락을 해요. 이 세겜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고 막 지금 반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막 닥치는데도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망대로 올라가니까 또 불을 질러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전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리 도망을 가니까 이 아비멜렉이 거기도 또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그 위에서 맷돌을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저 밑에 있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던져가지고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이 맞아가지고 죽게 돼요. 완전히 세겜은 세겜 성대로 완전히 파멸하게 되고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악인은 결코 잘되지 못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악한 자들과 우리는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혈육이라고 해서 나하고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이 뭐 가깝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조하고 또 협력하고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 그런 걸 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할 때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뭐 이 그냥 저 경상도는 거의 막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이 전라도는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고 있는 인물이 어떤지 이런 거 안 봐. 무조건 그냥 막 깃발만 꼽는 식이야 이게. 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뭐냐 어떤 진영 논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절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있잖아요. 보면은 대통령을 뽑을 때, 도의사를 뽑을 때,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뭐 이런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뭐 교육감 이런 거 뽑을 때 보면요 그런 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인품, 이 사람의 어떤 비전, 이 사람이 정말 이 목포를 발전시킬 역량과 능력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어떤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안 보고 있잖아요. 너는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여기는 국민의힘이니까 무조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진영 논리라든가 무슨 이런 것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기준. 우리가 매일 우리 교회는 기도하잖아요. 뭐라고요? 누가 이제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 호남에 있는 분들은 텔레비전을 안 보신다더라고요. 왜? 윤석열이 나온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래 텔레비전 안 보니까 그런데 아 그런가 보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도 돼. 그 사람이 이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된 사람이,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됐으면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본받을 만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딱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떤 막, 다른 나라하고 분쟁을 하는 그런 일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여야가 없이 강력하게 합쳐가지고 그 대통령이 힘있게 그 일을 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영뚱한 데로 왔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기도 정의롭지 못한 거 그러면은 그거에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오늘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56과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 특히 수천 년 전에는 계급 사회였고 신분의 차별이 심한 사회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쓰시고 부한 자도 쓰시며 잘 배운 자도 쓰시고 못 배운 자도 쓰신다. 그리고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쓰신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인 사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은 당신도 쓰신다. 네, 이제 왜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제 이 공부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세 명의 사사가 나와요. 돌라, 네, 야일, 그리고 입다.
근데 다 이 신분이 굉장히 차이 있어요. 돌라는 뭐냐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레라는 이름이에요. 버러지, 곤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만 들었을 때도 벌써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의 비결 들었죠. 야베스가 뭐라고요?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의미라겠죠.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낳아놓고 아이를 낳아놓고 너는 나에게 정말 슬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돌라는 버러지, 곤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야일은 이 사람은 뭐냐, 그리고 산간에서 쫙 산간 벽지에서 있는 그 아주 촌놈 중에 촌놈이에요. 근데 야일은 여기 보면 이제 나오지만은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이 사람은 또 가난에 찢어지게, 이 사람은 부자야. 근데 입다는 또 어떻게 해요? 기생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저 산골 그게 사는 사람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한 사람도 쓰시고, 기생인 같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신분이 아주 형편없는 이런 자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사로 쓰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셔요. 여러분, 자, 이제, 예, 그래서, 아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나 같은 것을, 나 뭐, 나같이 못 배운 것을, 나같이 가진 것도 없는 데, 나는 이런 신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데, 나 같은 걸 하나님께 쓰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섯 번째 사사인 돌라는 어떤 사람인가? 예, 이 돌라에 대해서 딱 성경 구절, 사사인데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예, 이 사사인 돌라. 한번 이제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빌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3일이라는 데가 뭐냐면은 거기가 지금 산지 3일에서 거주하며 활동이 됐는데 가시던 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산속인데 가시던 풀이 무성한 그런 곳에서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살았던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원래는 뭐냐면은 이사갈 사람이에요. 이사갈이라는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아마 여기 너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외세가 침략을 해서 막 고통을 줘서 그래서 그리 도망갔는지 어쩌면 모르지만은 자기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분배해 준 땅 그 기업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3일이라는 곳으로 거기 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마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름을 그래도 뭐라고 해요? 돌라, 벌레라고 지어놨으니까, 곤충이라고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천대 속에서 이런 것 속에서 편견 속에서 자랐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게 하셨어.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섯 번째 사사 그랬죠. 아비멜렉 이후. 그럼 아비멜렉이 이제 3년 동안 왕 노릇하고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퉈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나라가 뭐 전국이 오늘날로 말하면 막 혼란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그런 지금 나라가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만약에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온다면은
이스라엘은 또 얼마 동안 종으로 돼야 될지 모르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이름도 무명의 사람을 그 산골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그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다 우리가 지금 사사들 보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가지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23년 동안 그 나라가 완전히 태평성대하고 평안을 그리고 이 돌라는 뭐냐면 그 아비멜렉 이후로 나라가 막 서로 싸우고 그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분열된 민족을 하나되게 만들고 화해를 시키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를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서 이 나라를 정말 외부로부터 구하는 이런 안정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이때 어떻게 됐어요? 지도자가 없으면은 이 백성들이 또 예전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정말로 이렇게 안정된 그런 이제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이 돌라가 여러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보면 정말 놀라워요. 상상도 못할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던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주님 부르셔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르긴 모르지만은 베드로보다는 다 더 잘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못한다 이러면 안 돼. 주님이 우리는 무조건 부르면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걸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오늘 나오는 사람이 사사가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보온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인데 어떻게 되면 야일이라는 말은 빛을 비추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부자였습니다.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또 그래서 그 아들들 30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나귀를 이제 다 하나씩 줬던. 그 지난번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뭐 자동차를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대씩 준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제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나귀를 하나씩 이제 줬어요. 그 이분이 근데 굉장히 부자인데 자녀가 30명이 됐는데 이 이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사로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첩을 둬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와 권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세습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형통하게 되거나 이렇게 뭐 어떤 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이런 게 됐을 때 어때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한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부르짖고 하다가 문제나 어려움이 싹 해결되고 그러면은 안일과 나태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려울 때 타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잘 됐을 때 그때 넘어지고 꼭 마귀가 그런 실족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뭐 제가 이제 오늘 낮에도 야베스의 그런 어떤 축복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런 걸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해요. 아니 왜 저렇게 뭐 그냥 영적인 설교만 하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자녀의 축복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복적인 설교로.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진짜 인생에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봤나? 그걸 겪어봤다면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진짜 고통을 겪어봤다면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해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기도도 건강해야지. 저도 한 달 동안 쓰러져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예 기운이 없으니까 뭐냐면 그때 주여 소리밖에 안 나요. 주여 소리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여 속으로 이렇게만 나와. 여러분 건강해야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물질 있어야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일꾼도 키우고 선한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뭐 그런 설교하면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물질에 대한 걸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구약도 물론 말할 수도 없고 왜냐? 이게 이제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은 이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많이 복을 받아서 아니 부자가 되고 또 어떤 거 형통하고 이러면 어때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일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다 자녀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부인을 여러 명 둬가지고 자녀를 수십 명 낳고 이런 이제 생활을 한 이게 이제 문제. 그게 우리가 성도님들도 정말 어떤 어려울 때보다 잘 됐을 때 변하지 말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가 어려울 때는 오직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 구원한 일을 하려다가 좀 교회가 성장이 커지면요. 막 명예요. 어떤 노회장 한 자리 할까? 무슨 총회장 좀 할까? 막 그렇게 막 그런 데다 막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제가 그때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을 뽑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그 회장 뽑으려고 할 때에서 선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가 회장 하겠다고 나왔는데 얼마나 긴장했는가 보니까 손이 막 이렇게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좀 아니 왜 저런 데에다 관심을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을 두지 저게 도대체 뭐라고 1년 동안 그 회장 하면 뭐 하는데 막 손이 이렇게 덜덜 떨리는 거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도 돈, 명예, 이성 이거 조심하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사람이 좀 괜찮아지면 이제 그런 명예라든가 이런 어떤 엉뚱한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근데 이 지금 야일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부자였는데 그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이제 사사로서 잘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부와 권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이제
여러 명의 부인을 도와주고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이런 걸 이제 한 그런 조금 좋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 형통할 때 안일과 나태 육신의 쾌락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깨어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두 사사이에서 예, 45년 동안이나 굉장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인 야일이 죽고 나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배은망덕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0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여기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두 가지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두 사사가 이제 활동하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보고 계신데 거기서 악을 행해요. 그런데 어때요? 바알들 있죠. 그 다음에 아스다로 이방신이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일곱 종류의 신을 섬기게 돼요. 얼마나 이게 이 택한 하나님 백성이 아 사사가 죽고 나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금방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일곱 종류의 그 이방신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0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암몬 자손의 손에다 그들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뭐로? 노예로, 종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그때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 암몬 자손의 손에다 넘겨버렸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 저쪽에 있는 길르앗 땅, 그 아모리족 속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치고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을 한 거예요. 네, 엄청난 이제 고통을 당한. 자, 계속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또 건너오기까지 합니다. 그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네. 그 선목사님 그거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분배받은 거 그걸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12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원래 가나안 땅은 요단강 이제 이쪽에는 그들에게 기업이 없어요. 근데 거기 아모리족 속 그 이게 바산왕 옥과 이런 사람들이 살던 땅을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 이 루벤 반 지파가 그거를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제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 이 편에도 이스라엘 살고 저편에도 기업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저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을 하고. 엄청난 공고한 예, 그걸 당했다고. 뒤에가 잘 보이려면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요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인데 이제 원래 여기가 지금 암몬 족속 이런 모압 족속이 살던 이런 곳에 바산 그 왕이 지배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갈 때 이 모압과 암몬과 이런 족속들을 여기를 싸움을 통해서 이걸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근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반지파가
아,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기업을 주세요. 왜? 이거 너무 이제 이게 땅이 비옥하고 목축업이나 이런 걸 하기 좋으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때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가지고 여기. 그래서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서 기업을 이제 얻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를 길르앗 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 원래 여기 지금 요단강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우리는 여기가, 여기보다도 이 안에 약속의 땅인데, 여기가. 여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도 이 사람들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로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는 더 침략을 가요. 근데 여기 이 길르앗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있는 유다와 베냐민과 여기까지도 막 침략을 하고 지금 굉장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다가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억압과 이런 걸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맞죠?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막 하나님 진노하셔서 팔아가지고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공고한 가운데 막 침략을 당하고 이러니까 공고한 이스라엘이었대. 사사기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한 나이다 하니. 이제 어떻게 너무 고통스럽고 막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구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공고에서 부르짖는 그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데,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같이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 그러면서 계속 읽겠어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내가 너희를 애굽과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과 이런 사람들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 주자니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데 환난을 당한다고 너희가 나를 와서 찾아 너희가 택하여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외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제 하나님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막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건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 막 이렇게. 근데 몇 번은, 몇 번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럴까 봐서 제가, 하나님이 몇 번은 이제 그걸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까지 뭐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또 지나고 나면 사사 죽고 나면 또 배반하고 또 이방신 섬기고 있죠. 그럼 또 부르짖어 고통당하면 그럼 또 구원해 주시고 했는데 계속 그런 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너희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택하여 섬겨온 이 신들에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번민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시더라고요. 거기 한번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계속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 난 너희들 이제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막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서 이방신들을 다 찍어가지고요. 그걸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 이것들 어떻게 해야 돼?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1998년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대화가 되더라고. 근데 저희 교회 그때 뭐 결혼한 사람인데 그때 내가 굉장히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저기 가지고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천국 지옥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물어봤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막 전도를 크게 잘해요. 전도를 하여튼 얼마나 이제 자기가 체험을 이제 성령 체험하고 천국 지옥을 보고 왔으니까 너무 막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언제부터 인간은 막 이렇게 뭐라 할까? 삶이 너무 흐트러지고,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궁금한 것을 제가 그때 이렇게 되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그때 이제 궁금한 게 물어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그때 정말 지금보다 더 뜨겁게 열심히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막 뭔가 꼭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떤 자매들이 막 기도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임파테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막 쓰러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는데, 기도하면 막 일어나서 뭐 하다가 막 쓰러져.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성령 임해가지고 쓰러진지 지금이야 제가 이제 금방 알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성령의 역사로 한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자기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지 이걸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어요. 다른 거 물어볼 거 많잖아요. 제가 물어본 게 그때 여러 가지 있어요. 중요한 것도. 근데 물어보니까 뭐라면 한 자매는 진짜 성령의 역사로 쓰러지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런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쭉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물어본 게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 형제를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형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가 너무나 항상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뭐 뭔가를 일을 시키면 끝이 안 좋아. 처음에는 좋았다. 그런데 내가 저기 몽탄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주일학생들도 밤예배 나오라고 하고 주일학생들도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인 그런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뭐 장로교 그러니까 뭐 이런 성령의 이런 것을 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막 다리가 길어나고 뭐 딱 이 헌금봉투를 딱 들면은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 처남이 이제 목사인데 아 나한테 매우 이런 사람을 제가 이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번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분을 만나서 좀 저하고 이제 그분하고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어떤 그분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현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온다고 이제 그 저희 부부를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나 참 이게 좀 어떻게 좀 분별 좀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곧 떠날 거라고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몇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말한 게 그랬어요. 목사님 한 달 정도만 있으면은 목사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네요. 딱 그러더라고 그분이. 근데 진짜 한 달 있어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를 그 목사님도 믿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놈은 성령 해방죄를 지어가지고 딱 음성이 바로 들려요. 지옥에 가야 된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미한 진짜 말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음성 이놈은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지옥만은 안 됩니다. 막 눈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옥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놈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내가 엄청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성령을 해방해서 이놈은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지옥만 안 돼. 지옥이 어떤 것인가 막 울면서 하나님 지옥만 안 됩니다. 막 계속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하면 나중에 계속 제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시면서 다시는 나한테 그놈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막 심장이 다 떨리는 거 막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두려워서 막 벌벌 떨리는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고 지옥에 가면 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일날이 됐습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그때 저기 왕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님 내일은 무슨 설교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설교를 주시면 그걸 밤새 기도하고 11시 예배만 그때는 있으니까 오전에 그때 이제 10시에 나 여기 교회로 이제 왔어요. 근데 토요일날 제가 오늘 기도원 갈까요? 하니까 성령님이 여기서 가지 말아라 딱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성령의 음성을 처음 듣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니까 내일 너는 무슨 설교를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 저는 아시잖아요. 강의 설교를 하니까 본문을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준다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본문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본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성경에 뭐라 하겠냐?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준다겠지 않냐? 그래도 본문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 하면 너 그러면 내일 누가복음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펴서 읽기만 해. 그러면 내가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누가복음 13장 5절을 딱 펴보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그 이제 우리 지금 수석 부목사가 밑에서 그때 강도사인가 그랬는데 찬양인도 하고 난 강대상에 엎드려 주여 이제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구절 딱 하나 받았는데 무슨 설교를 할지를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할 말을 준다고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성령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되네. 일어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딱 놓고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손이 이렇게 딱 올라가더라고. 나도 모르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저는 제가 좀 움츠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대중가요 부를 땐 잘 부른다 했는데 찬양을 잘 못 불러요. 제가 암송을 이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콩나물을 안 봐도 찬양이 여기서부터 나오더라고. 딱 제가 이제 그래서 아, 이 성악한 분들이 어떻게 한 건 여기서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딱 나와가지고 곡을 안 보는데도 가사고 곡이 안 보는데도 자유자재로 찬양이 불러져요. 그러더니 위에서부터 탁 구름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내 머리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딱 씌우고 잠을 쏘는 내 머리에 채운 것처럼 딱 하더니 갑자기 내 입에서 완전히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제 그제 전 내가 지옥에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 지옥만 안 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나오죠. 네가 한 짓을 고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헌금,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 헌금함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들어온 데다. 근데 헌금함에서 헌금을 빼가지고 가서 저기 그 돈 주고 성관계를 맺는 그런 여자들이죠. 매춘부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 거기 고백한 거예요. 이게 다른 데 같으면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압도적으로 하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니까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려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는 어쩐지 모르는데 저는 그 뒤로 저하고는 연락을 안 해요. 내가 너무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타락했을 때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슬퍼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슬픔과 너무나 큰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연락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연락을 하지 말고 다 그때 끊으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광야로 가거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네가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걸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꽤 그래도 시골에서 큰 교회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 이렇게 용서치 않는다고 했어도 제가 이거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기도를 듣지 않을까? 너희를 용서치 않을까? 하나님 외면하셨는데 그래도 가서 그걸 뭡니까? 우상을 때려 부수고 다른 신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그 백성의 긍휼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구나.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데 회개하면은 일곱 번씩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를 누가 시킵니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해버리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한번 와서 그런 거예요. 복사님 이제 막 자기 삶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럼 저기 무등산에 거기 헐몬산이나 아니면 제일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와라 그랬는데 거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회개 기도한다고 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회개하면 회개, 눈물이 나고 회개가 잘 됐는데 회개가 안 된대. 진짜 찬양을 잘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한테 그 얘기 했지만 찬양을 여기서 인도하면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감성이 또 풍부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눈물 나게 그렇게 찬양을 잘해. 그런데 가서 그런 사람이 회개하려는데 회개가 안 된다고 왔더라고.
회개는 왜? 성령을 근심시켜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막아 버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